안녕하십니까. 걸포 3지구 자동차 정류장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보고드리는 주식회사 정동의 전진수 기사입니다. 걸포 3지구 자동차 정류장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과업의 개요, 사업 여건의 분석, 개발 구상안, 타당성 검토, 기본 계획 수립안 종합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업은 걸포 3지구 개발에 따른 부지의 기부 체납 시기가 도래하면서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부지의 활용도 재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타당성 검토 과업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기준 연도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김포시 걸포동 336-1번지에 위치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본 사업지는 대도시를 지향하는 김포시의 미래상에 맞는 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역세권 내 터미널 부지로 확보되었습니다. 상위 계획과 부합하여 걸포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수립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이 계획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1,612제곱미터이며 용도는 도시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의해서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지정되었습니다. 건폐율은 8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0%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지 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남측으로는 32m의 김포대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과 서측으로는 대로와 중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김포시의 도심과 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광역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북측으로는 김포 한강로가 올림픽대로로 연결되어 있고 서측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남측으로는 장내 계양강화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광역도로 인접한 접근성은 매우 양호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김포시 지역의 이동교통수단 통행분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통DB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수단별로 김포시에서 출발, 도착하는 지역 내, 지역 간 통행을 검토해 본 결과 기타버스의 비율이 1.3%로 매우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김포시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과 그 외에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이동하는 기타버스의 분포비를 살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0.1%에서 1.4% 등 매우 낮은 분포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용역사에서는 김포시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내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용이 가장 많은 수원, 고양, 부천을 대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수원 버스터미널은 본 사업지의 약 1.5배, 고양은 2.6배, 부천은 3.3배의 대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NC백화점이나 아울렛, 또 뉴코아와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버스터미널의 1일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버스터미널의 경우 6,85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6%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양의 경우에는 2,9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27%, 부천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0.43%인 3,600명이 하루에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와 같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홍콩의 홍콩역과 싱가포르의 토야파요 환승센터를 조사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직 형태의 환승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과업에서는 사업지의 설문조사를 위해서 영향권을 설정했습니다. 영향권 설정에 대한 국가 지침 또는 기준은 없으며 본 과업에서는 자동차 정류장의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과 불이익 등의 영향을 고려해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했습니다. 직접 영향권 안에는 걸포 3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포함되고 간접 영향권은 그 외에 김포시 전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직접 영향권에 포함된 걸포
3지구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입주민 전체는 4,194세대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며 간접 영향권 안에 포함된 설문조사 샘플 수는 표본수 산정식에 의해서 약 4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400명은 각 동별로 인구수 분포비로 배분해서 저희가 조사원 직접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설문조사 및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영향권에 포함되는 걸프 3지구 도시개발 지역 안에 입주 예정자분들은 지역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입주민 예정자의 협의의 협조를 받아서 사이트에 설문 URL을 배포했습니다. 간접 영향권의 경우에는 저희 조사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설문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과 도시철도 역사 등에 직접 대면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설문지 항목은 크게 응답자 특성, 대중교통 이용 특성,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 여건, 사업 대상지 개발 유형 의견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직접 영향권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은 총 11.3%로 474세대가 응답을 해주셨고 간접 영향권은 저희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여 응답률 100%로 설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민 예정자분들은 김포시에서 이용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가장 불편하다라고 대답해 주셨고 김포 시민들도 동일하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가장 불편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터미널 또는 환승센터가 김포시에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입주민 예정자분들도 김포 시민들도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대상지 관련 항목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조성계획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는 입주민 예정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김포 시민분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다음 필요한 자동차 정류장 유형으로는 입주민 예정자분들과 김포 시민 모두 복합 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입주민 예정자분들께는 추가적으로 자동차 정류장에 필요한 편의시설 또는 환승 지원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상업시설이 43.6%로 가장 많으셨고 교육문화시설이 3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개발 구상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류장의 유형을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부지의 필요성에 따라서 복합환승센터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이 버스 관련 시설만 포함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복합환승센터는 환승 지원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 사업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개발할 경우에는 그 면적 이외의 규모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중복 결정 또는 입체적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서 복합환승센터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검토했을 때 저희 용역사에서는 부지의 효용성 증대와 김포시의 도시의 확장성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연장,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등을 고려해서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검토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복합환승센터를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복합환승센터는 법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요. 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경우 연계교통체계 수립과 관련된 명문화된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서 이 설치 기준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5년도에 제시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배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에서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중교통수단 간의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환승 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김포시의 교통 및 도시발전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개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복합환승센터의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와 광역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일반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나 항공, 항만처럼 대규모 국가교통시설에 적용이 됩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는 여객터미널의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광역시나 도의 지역 간 버스 이용객 총합의 5% 이상이 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지정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교통DB의 자료를 근간으로 합니다. 김포시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기준으로 경기도의 전체 버스 이용객, 지역 간 버스 이용객 총합과 김포시에서 출도착하는 광역지역으로의 이용객 총합을 비교해 봤을 때 김포시는 약 2.5% 정도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기준에 좀 미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지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경우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수치를 추정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교통DB가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교통DB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전체에서 광역권으로 출도착하는 기타버스, 여기에서 기타버스는 보시는 것처럼 시외나 고속버스, 그 외에 전세나 기타버스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 기타버스의 OD 총량 중에서 김포시에서 광역권으로 출도착하는 이 기타버스 OD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김포시의 비율이 낮게 산정된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광역간 운행버스 노선이 한 개밖에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교통DB 자체는 기존 운행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확정된 계획이나 사업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의 여객터미널이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DB 자체에 미반영된 상태라 데이터가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교통DB에서는 고시가 되고 설계가 확정된 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면 장래 OD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구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의 도입시설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주교통수단의 교통시설과 연계교통수단의 교통시설, 그리고 환승시설, 환승지원시설 이 네 가지가 모두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 단계는 총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사업 대상 터미널의 장래 이용 수요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이용 수요 추정은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이 편람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인 국가교통DB를 활용하도록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법적 최소 기준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추정된 장래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여객터미널 법적 최소 기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최소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 터미널이 운영됐을 때 운영 예상 지역과 노선을 검토를 해서 최적의 시설 면적과 노선을 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정된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전체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면적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국가교통DB의 기타버스 수단을 기준으로 해서 김포시의 지역별 통행 예측에 따른 이용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최종 목표 년도인 2035년에 1일 이용객 수가 약 3,623명으로 추정되었고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김포시에서 청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1일 2.8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터미널이 조성될 경우에는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최종 목표 연도의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저희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서 면적을 최소 면적을 산정해 보면 약 10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에는 화장실 그리고 차량 동선에 필요한 공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반드시 이 1000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조성됐을 때 어느 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크게 경기권의 북부, 중부, 남부 지역과 충청권의 충북, 충남 지역, 그리고 경상권의 경북, 경남 지역, 전라권의 전북, 전남 지역과 마지막으로 강원권. 이 정도는 연계가 돼야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총 10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승강장의 운행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용 수요 추정에 따른 최소 면적이 적정한지를 이 자료와 함께 검토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10개 지역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승강장 10면이 필요한데 앞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는 최소 기준으로는 2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노선 운행을 위해서 승차장 등 시설 면적을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이 산정 기준은 유사시설 원단위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4단계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규모를 원단위법에 의해서 산정한 과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여객터미널의 주요 시설을 원단위법으로 산정한 결과 약 1만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목표년도 이용객 추정 수요 기준의 최소 필요 면적인 약 1000제곱미터보다 10배 정도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는 승차장, 하차장, 박차장 등 포함해서 차량 이동 동선을 모두 합친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저희가 추정했던 그 추정 수요보다 이용객이 증가 시에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여객터미널 규모가 적정한지 다시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 기존의 수원이나 고양, 부천 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외 고속버스의 운행 사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원이나 고양, 부천 터미널의 경우에는 한 개 승강장당 평균 하루 60회를 운행을 합니다. 노선별로 약 2에서 20회 등 다양하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면수 회전율로 계산을 하면 한 면당 약 600회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획한 승강장 계획과 운행 계획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총 281회 정도의 여유 운행 횟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노선이 운행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운행 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승 지원 시설 도입 방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김포시의 입지 특성과 인구 변화, 그리고 교육시설, 문화시설, 관광여가, 그리고 상업 업무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특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구는 김포시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면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어린이, 청소년 등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조금 더 많은 시설들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여가의 경우에는 김포와 인접한 강화군을 제외하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으로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걸포 3지구에 인접하신 분들이 공공시설 도입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유관기관의 수요조사 결과 관련 기관은 설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저희 용역사가 제시안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네, 환승 지원 시설 중에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수요 면적 산정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각 단계별로 저희가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표해 보시면 수요 산정 결과 상업시설은 14,150, 업무시설은 9,56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상업시설 면적 중에는 걸포삼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업시설 면적은 제외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시설과 공공시설 도입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민 예정자 설문조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환승 지원 시설을 지상 한개 층의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공공시설 도입 방안은 근린 공공시설과 교육문화시설 그리고 복지시설로 용역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환승 지원 시설의 면적을 보시면 총 31,210제곱미터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전체 자동차 정류장의 건축 개요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결과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연면적 77,000제곱미터로 설계했습니다. 건폐율은 70.67%, 용적률은 약 260%로 설계가 되었고 여기에는 필로티 공간은 제외되었습니다. 지하부에는 부설 주차장과 환승 주차장 그리고 마을버스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555대를 설계했습니다. 33페이지는 층별로 저희가 설계 면적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비용 항목과 편익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비용 항목에는 크게 사업비와 운영관리비로 구분되고 편익 항목은 저희가 운영비용 절감 편익이나 교통정보 제공 편익 또는 쾌적성과 환승시간 절감 편익 등을 용역사에서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지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는 토지 매입비는 제외되고 기타 측량조사비나 토공비, 건축비, 설계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 시 적용되는 기준이나 평가 지표는 오른쪽에 보시는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동차 정류장 총 사업비 추정 결과 총 공사비는 1,700억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운영비는 터미널 운영 30년을 기준으로 651억 정도 산정되었습니다. 37페이지는 본 사업에 적용한 용역사에서 개발한 편익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8페이지 경제성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편익 비용비는 약 1.426으로 나왔고 내부 수익률은 8.49%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총 사업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편익에는 상업, 업무, 교육문화 등 환승 지원 시설의 매각 및 임대 수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 16년 차에 순현재 가치가 플러스가 되고 내부 수익률이 4.72%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층별 설계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지상 1층은 하차장과 박차장 그리고 대합실 등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41페이지는 지상 2층과 지상 3층의 배치를 제시했습니다. 지상 2층에서는 승차장 그리고 대합실 그리고 박차장을 포함한 매표소나 사무실을 계획했습니다. 지상 3층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계획했으며 42페이지에는 지상 4층의 업무시설 그리고 지상 5층의 교육문화시설을 계획했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지하층에 대한 계획도입니다. 특히 지하 1층의 경우에는 대형 상업시설을 계획해서 이용인구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저희 건물 세부 도면입니다. 4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의 단면도를 보시면 지하 1층 상업시설에서 김포도시철도와 향후에 계획된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되는 환승통로가 연결되도록 계획했습니다. 네, 47페이지 차량 진출입 동선 및 환승체계를 검토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인접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운영 방안은 김포골포3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최종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반영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승용차와 시외 고속버스의 진출입 동선을 분리해서 가능하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주거지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계획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대형버스의 생활권 도로 내 통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노선 중에
고향 서울 방면에서 접근하는 버스 노선의 동선 체계를 가능한 한 주거 지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도시철도 역과의 환승 편의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 1층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하 연결 통로도 제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광역 접근 동선 체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시외버스의 광역 접근 동선 체계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운행 노선을 계획했으며 총 40개의 노선 운행 계획 중에서 고양과 파주 방면에서 접근하는 노선이 총 57.5%로 가장 많습니다. 이 노선들이 주거지역을 진입하지 않도록 일산대교를 넘어와서 국도 48호선인 태장로를 통해 홍도평로로 해서 벌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저희 사업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출입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 예산을 투자하거나 또는 위탁 개발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은 워낙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수익이 낮을 경우에는 상환금이 증가를 해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형 민간 사업인 BTL의 경우에는 저희 과업과 적합하지 않고요. 수익형 민간 사업인 BTO가 위탁 개발과 함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50페이지는 각 재원 조달 방안 중에서 추진 시의 문제점과 유사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위탁 개발 방식과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5단계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사업지 유형은 복합환승센터로 선정을 했고요. 사업지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투입이 가능하신지 시 재정만으로도 부담이 가능한지를 판단했을 때 시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 1.4 이후로 평가되어 경제성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기술을 검토했습니다. 민간 대상의 수입 발생이 이제 대규모로 나는 그런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운영 사례가 없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경우에는 노선 배차 등 전문 운영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탁 개발 방식과 BTO 방식의 차이를 평가를 했을 때 저희 용역사에서는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52페이지입니다. 사업지 개발에 따른 운영 관리 방안입니다. 크게 개발 주체의 직접 관리 방안과 개발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부 그리고 전문업체 위탁 관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수익형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용역사에서는 두 번째인 개발 주체 직접 관리 방안과 전문업체 위탁 복합 방안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종합 결론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걸포 3지구 자동차 정류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